스크립트의 위치는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. 헤드 속에 있어도 되고, 지금 헤드가 날아가 버렸네요. 헤드 속에 있어도 되고, 바디 속에 있어도 되고. 그런데 헤드와 바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. 둘 중에 하나에 들어야 되죠. 헤드 속에 들어가든가, 혹은 아니면은 바디 속에 들어가든가. 그죠? 그렇게 해야 됩니다. 바디 위에 있어도 되고, 밑에 있어도 되지만은, 밑에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그 순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, 그 차이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위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. 실행된다는 게. 그리고 외부 파일에 둘 수도 있죠. 스크립트 자체가. 근데 이 스크립트 자체는 현재 보면은 이런 거에 이렇게 클릭했을 때 바뀌는 거죠. 바뀌는 것 같습니다. 아예 파일을 빼가지고 이걸 빼서 별도의 파일에 저장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. 이 파일에서 myscript.js 하고 여기다가 갖다 두는 거죠. 펑션을. 그런 다음에 이게 위치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. 어디 있다는 것을. CSS의 경우와 똑같습니다. source에서 source는 myscript.js 이렇게 해주더라도 상관이 없죠. 여전히 잘 동작합니다. 그렇죠?